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서대학교의 조세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포럼의 마지막 세션이 되겠죠. 제3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3세션의 사회는 저희 동서대학교의 장재국 총장께서 사회를 보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마침 부산에서 교육부하고 굉장히 중요한 회의 일정이 갑자기 잡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오늘 사회를 보기로 됐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3세션의 주제는 밝은 미래를 향해서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아주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은 그런 부담 없는 세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미래의 주인이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 청년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 삼국협력의 미래도 젊은 세대, 청년 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 나라에서 청년 세대들이 접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고령화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제3세션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세션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3세션에는 한국의 교육 그리고 청년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실 훌륭한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으로부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노혁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노 원장님께서는 사회복지 그리고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한 30년 가까이 아주 오래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한국에서 유일한 청소년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노 원장님께서는 2014년 7월부터 원장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카야마 대학의 아라키 마사루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라키 교수님께서는 오카야마 대학교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창설자이십니다. 그래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굉장히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분이고 지난달까지는 오카야마 대학의 부총장으로도 많은 활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는 니우화용 베이징 외국어 대학의 국제상학원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니우 원장님께서는 우수 교원으로서 학생들 지도와 수업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올리셔서 여러 차례 상도 받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바깥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고 다양한 그런 사회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도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에서는 주한 덴마크 대사관의 토마스 리만 대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리만 대사님께서는 1992년에 덴마크 외교부에 들어가셨는데요. 아일랜드, 스웨덴에서 해외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고요. 본부에서는 EU와의 조정 업무를 오래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시기 전에는 EU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직책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아주 저명하시고 훌륭한 발표자분들을 모시고 발표를 들을 기회를 가진 것을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3세션의 진행은 우선 네 분 발표자들로부터 10분씩 준비하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면은 30분 동안 패널 토론 그리고 Q&A 세션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세션에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노혁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